윤회라는 게 이제 고통이 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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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복되는 걸 윤회라고 합니다. 이번 생 끝나고 다음 생 가고 그 다음 생 가고 그걸 윤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, 어제가 따로 없고 내일이 따로 없고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데 전생이 어디 있고 다음 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?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, 기억을 더듬어 보면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계속 돌고 도는 패턴이 반복되잖아요. 욕심 부려가지고 그 욕심 부린 거를 얻어서 기뻐해요. 그래서 막 즐거워하다가 그걸 잠깐 가지고 놀다가 얻어서 즐거웠는데 이게 언젠가 사라져버려요. 그럼 또 허망하고 괴로워합니다. 그러다가 또 다른 걸또 이렇게 추구해요. 그러다 또 다른 걸 어렵게 어렵게 막 힘들게 얻으려고 하다가 그걸 또딱 얻고 나면 잠깐 또 그걸 가지고 놀아요. 재밌게. 근데 그걸 가지고 놀아서 재밌었는데, 분명히 재밌었는데 옆에 보니까 딴 친구들은 이거보다 훨씬 좋은 거, 훨씬 비싼 거, 더 좋은 걸 가지고 노니까 갑자기 내가 비참하게 느껴져요. 그러면서 나는 괴롭구나 하는 또 망상을 또 일으켜서 또 괴로워하고, 또 다른 걸또 추구하고, 그걸 또 쥐려고 하고, 이렇게 톱니바퀴 돌듯이 윤회하는 겁니다. 괴로움이 윤회하는 겁니다. 내 스스로 만들어낸 괴로움 속에 스스로 좋아했다가, 스스로 괴로워했다가, 실망했다가, 또 스스로 추구하는 걸 이루었다가, 기뻐했다가, 다시 그게 무너지면 괴로워했다가,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. 삶이 윤회를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. 괴로움만 반복되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끊임없이 윤회하고 있습니다. 낮이 있으면 밤으로 돌아가고, 또 밤이 있으면 다시 낮이 되고, 끊임없이 낮과 밤 윤회합니다. 들숨과 날숨이 끊임없이 윤회합니다. 하루에도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계속 반복합니다. 돌고 돌아요. 이 중생심은 여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돌고 돕니다. 이 윤회, 이 수레바퀴, 괴로움의 수레바퀴. 이걸 육도 윤회라고 하는 것이, 내가 욱 하고 화를 내고 하면 갑자기 아수라 지옥이 내 앞에 딱 나타납니다. 아수라 세계 사람이 돼버려요. 그다가 욕심을 막 부리면 아귀 지옥에 갑자기 뚝 떨어져 있게 되고, 또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면 축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다가 또 힘든 사람을 보고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막 도움을 주면 갑자기 그 순간 천상 세계에 있는 것이고, 또 갑자기 욕심이 생겨서 남들을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악행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순식간 지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. 이렇게 윤회라는 것은 매 순간순간 내 마음에서 연기하는 거예요. 내 마음에서 계속해서 다양한 어떤 육도 윤회가 반복되고 있습니다. 윤회를 벗어나고자 한다면, 이 괴로움의 수레바퀴, 괴로움의 끊임없는 반복을 벗어나려고 한다면 부처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. 괴로움의 영원한 소멸, 그게 부처예요. 그게 깨달음입니다.